게 제가 깜빡했어요. 프랑스 차를 샀으면 안 됐었는데. 그러니까 프랑스 차, 프랑스, 영국, 그리고 저기 스웨덴, 스웨덴. 걔네들 차가 의외로 이제 재생 수리도 안 되고 애프터 파츠도 많이 없거든요. 제가 그걸 깜빡했어요. 아, 그래가지고 이번에 돈 크게 썼습니다. 보통 독일 만약에 한 3시리즈급이었으면은 한 50만원에서 한 70만원 선으로 나갈 거를 지금 140만원 지출했어요. 140. 예. 이게 또 엔진 경고등이 또 들어왔어요, 최근에. GTR이 지금. 아. 근데 하지만 저는 괜찮습니다. 중고차는 이렇게 고치면서 타는 거기 때문에. 아, 변에 별건 아닌 것 같아. 그래서 제가 대충 보니까 그냥 뭐 센서류 정도? 제 차 처음 타보시죠. 네. 한번 쏴볼까요? 아니요. 1,000만 원? 아, 수리 보증으로 1,000만 원 한 거야? 와, 저 차 이거 완전 새 거 됐네 이제. 대박이다. 와, 역시 이래 이게 성능 보증이 참 좋은 제도야. 이게 진짜 몰랐다가 도준님 때문에 알게 됐어요. 그러니까 이게 그래. 하여튼 이게 차도 성능 보증 보험도 잘 만나야 되고 또 정비소도 잘 만나야 되고 그렇습니다.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. 기분이? 네. 와, 1,000만 원어치를 보험 수리한 거야? 제가 사비로. 아, 사비로 이제 추가로? 추가로. 네. 300? 이 스티커 붙이면은 엔진 체크 안 들어온다고 했는데 이거 내가 구독자분들한테 이거 부적이라고 그래서 부적이라서 팔았는데 엔진 체크 안 들어온다고. 부적이 효과가 하나도 없네. 역시 별거 아니네. 서머 스테이지 정도야 뭐 여유 있죠. 물어볼까요? 이게 왜냐면은 GTR이 전기형, 후기형 서머스탯이 다르다. 아, 그래요? 네, 다르거든요. 박 팀장이 혹시 전기형 거 시킨 거일려나? 네, 이런 차들이 국내에 몇 대 없으니까 이렇습니다. 이게 정비 데이터가 없어요. 정비 데이터가. 서머스탯은 내가 구해와야겠네. 그냥 구해올게요. 아, 갑니다. 아, 갑자기 카메라 돌리니까 이렇게 친절한 척해. 아씨, 갈게요. 네. 문도 열어주고 말이야. 가서 저 A8, 아유, 틴팅이나 하러 가야겠다. A8 점검하러 한번 와요. 아, A8? 예, 알겠습니다. 나 A8 롱바디 사고 싶어. 롱바디.
아, 친구 잘 지내셨죠? 잘 지냈죠. 아, 별일 없고요. 아, 제가 이거 얼마 전에 A8 사왔거든요. 네네. 혹시 제 영상 보셨나요? 네. 얼마에 사왔게요? 850. 오오오 보네. 아. 측면이 엄청 어둡더라고요. 아, 혹시 사장님도 이거 들어보셨어요? 퀸가드? 퀸가드. 네, 여기 이제 있잖아요. 퀸가드. 퀸가드. 이런 브랜드도 있어요? 제가 봤을 때 이 퀸가드라는 브랜드보다 유혹 에너지가 더 유명한 것 같아요. 제가 또 차를 사왔으면은 또 맡겨야죠. 틴팅을 먼저 하고 그다음 시작을 해야죠. 보통 플래그십이 보통 많은 분들이 좀 약간 어두운 걸 선호를 많이 해요. 아까 오전에도 작업했던 그 보그 3세대 보그 차량도 여기 있네. 저거 지금 전면, 아, 전체 다 70%인 거죠? 예. 이런 플래그십도 밝게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. 아, 뭐 다 개취죠. 그쵸, 개취죠. 네, 저는 그렇다고요. 저는 그래서 이번에도 밝게 70% 부탁드립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이제. 아, 오전에 보그 끝내고 또 플래그십 또 하시네요. 열심히 해야죠. 오픈 겸 홍보 겸해서 지금 48만원에 하고 있는데 지금 스포츠카, 그러니까 투도어는 지금 48에 계속 그대로 진행하고 있고, 네, 대형 세단은 55만원. 아, 요런 거는 55? 50만원대면 내가 왜 그랬냐면은 최근에 어느 자동차 카페를 들어가 봤어요. 유명 브랜드 전체 틴팅을 100만원인가 시공하는데 너무 저렴한데 이상한 거 아닌가요? 그러더라고. 내가 그래서 솔직히 그거 글 보면서 아직도 이 틴팅을 무조건 브랜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비싸게 하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. 그래서 너무 속상했습니다. 그래서 거기다가 댓글로 유혹 에너지 오세요라고 쓰고 싶었는데 아, 쓰면 강퇴당할 것 같아가지고 가격이랑 브랜드로 많이 이렇게 좀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루이비통이나 네. 샤넬 네. 가죽 가격은 뭐 얼마 안 하는데 그쵸. 브랜드 값이 크니까. 얼마 전에 디올 가방 가격 네, 공개됐잖아요. 그쵸. 10만 원밖에 안 하는 거. 원래 가격이 브랜드를 만드는 거죠. 그 네. 사장님도 48 말고 한 100만 원이야. 나 지금 이거 롱바디를 또 살려 그래요. 이 똑같은 모델로. 이 차가 너무 좋아서. 근데 이게 확실히 숏바디니까 장단점이 있는데 저한테는 롱바디가 더 필요한 것 같아서 롱바디를 지금 다시 살려고 하거든요. 아~ 그래서 숏바디를 다시 팔 것 같아요. 네네. 850. 네. 콜? 괜찮은 것 같긴 한데. 네, 정비까지 해놓을게 내가. 네. 네, 다음 주 딱 정비해서 850 콜? 괜찮은데? 생각 좀 해볼게요. 알겠습니다. 와이프랑. 아, 와이프. 아, 안 되겠다. 안 되겠다. 안 되는 걸로 알게요. 많이 납니다. 이게 지금 다 본대예요. 빛에 비치면은 이렇게 보랏빛이 돌잖아요. 예, 끝난 겁니다. 끝난 거. 중고차 사시면은 가끔 이렇게 보랏빛이나 갈색빛 도는 중고차 그냥 그대로 쭉 타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, 그거 진짜 안 좋아요. 진짜 IR 값이 11%야. 그러면은 거의 뭐 그냥 셀로판지잖아요. 생유리보다 보호를 못해. 최악이네요. 많이 남네요. 큰일인데요. 뭐 어떻게 해요?
다본드예요, 다본드. 기분이 좋아서. 아, 이쪽으로 취향이 이쪽이구나. 깨끗해지고 있어요. 아, 약간 이 끝 그 이 질퍽한 걸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요. 착착착한 이 질퍽한 걸 좋아하는 것 같은데. 이렇게 해도 안 벗겨지는 차들이 있어가지고. 아, 아니 뭐 저는 친구 이해합니다. 아, 전 존중합니다. 뭘 이해하는 거지? 전 존중해요. 아, 이번에 팀제 뉴 멤버. 아, 저희 매장 약간 특수성이 있어요. 혹시 과거에 학폭이 있다던가, 혹시 군대에 후임 괴롭힘이 있다던가. 아, 회식? 아, 우리 가족이잖아. 술 마시고 싶으면 회식이야. 아니야. 술 싫어서 자영업 하는데. 그러기에는 술 마시자고 밤 12시에 남의 집 오는 사람이 더 이상한 거 아닌가? 그것도 처음에 막 같이 마시자고 해서 흥이 네. 올라다 보니까. 아, 흥이 올라서. 알겠습니다. 네, 조만간 저도 밤 12시에 가겠습니다. 하루 평균 한 1.5대씩 하시죠? 네. 와. 왜요? 조금만 있으면 전국에 있는 차 다 하시겠어요. 많은 차쟁이들 여자친구 또는 이제 와이프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유튜버 도봉구 주민입니다. 자, 여러분 약간 박수 소리가 구독자 수와 비슷한 것 같아서 좀 마음에 상처가 났는데 조금만 세게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여러분 도봉구 주민입니다. 자, 요즘은 그런 얘기 잘 안 하긴 하는데요. 여기 공식적인 자리니까 구독과 좋아요에 한 번만 해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 그거 말고 남자분들 아시죠? 차는 선 지름 후 보고입니다. 힘내십시오.